러시아 말로 어떤 구호가인지 저희들 몇 개 알려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쟁 반대. 네. 예, 바이니. 예, 바이니. 예, 바이니. 예, 바이니. 니에트 바이. 니에트 바이니. 반드시 말하는 거고. 슬라바 우크라이니. 슬라바 우크라이니. 슬라바, 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건 저는 우크라이나 분들과 시위할 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건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공익법센터 어필의 줄리앙 이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다양한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 또 난민분들 만나뵙는 가운데 한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한국에서 반전운동들을 열심히 펼쳐가시는 러시아 분들이 주축이 된 Voices in Korea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Voices in Korea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전 시위를 펼쳐주셨던 아샤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7년이 되고 한국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 보이시스 인 코리아 활동을 해오셨던 거죠?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이시스는 환전 집회라는 거하고 모든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우리 한국에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으로 러시아 사람들 내에서도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약간 러시아에서 지금 너무 힘든 거라서 전쟁을 비판하면 외로우는 느낌도 많고 억울한 느낌도 많아서 혼자다, 제가 아무 활동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외국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 함께해서 이런 혼자 아니다 우리 같이 하고 그래서 네. 한국은 특히도 영상으로 통해 인터넷으로 통해 많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러시아들 같이 모여서 반전 집회하고 있습니다. 반전 운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도 되나? 이런 자신감 없을 수 있을 때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인 거죠. 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보이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우리 단체 아닌데 무슨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날 같이 다른 나라에서 함께 그 비슷한 날에서 비슷한 시간이라든 할 수 있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신 언론 기사도 좀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보이실 수 있는 코리아에 활동을, 반전 활동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창암동에서 4개월 동안 했는데, 원래는 전쟁 거의 시작하자마자 반전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왜냐하면, 24일 날에서 제가 한국으로 온 비행기를 타야 했어서, 그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거의 비행기 타기 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 많이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도착하고 첫 번째 주말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알게 되었는데 제가 격리 때문에 참가 못했어요. 네. 제가 드신 남편이 가서 참가하고 그 다음부터 어느 곳에서 언제 몇 시에서 나왔는지 알고 저한테 알려주고 같이 몇 번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에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집회 신고를 내거나 사람들 모여거나 이런 활동자가 없어서 거의 이런 역할을 맺었어요. 아, 나쁘다고 생각을 갖는 거 하고 네. 나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를 반대한다고 외쳐야겠다 환대까지는 그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제가 원래 푸신의 비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런 대통령이 제 대통령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전쟁까지 일어나는 게 너무 상상이 안 가서 그 전쟁에서 다 사람을 죽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에서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가족도 우크라이나에서 계셔서 가족끼리 싸우는 것도 약간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도 계시군요. 네. 원래 우리 가족에서 우크라이나도
네. 지금도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자기 가족 나라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이 전쟁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될까봐. 네, 그것 때문에도 있고 우리 어머니 쪽에서 가족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셔서 원래 그 사람 그 이모부 연락이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완전 끊겼어.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저도 이해가 못했어요. 그 저도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픈 게 우크라이나 분들과 러시아 분들 친했던 친구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처음에 친구들이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분들이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로해주기도 하다가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좀 말이 바뀌어서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잘못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건 전쟁은 괜찮아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친구들 없지만 저희 남편 아는 판지에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도 결혼한 우크라이나 분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서 네. 서로 눈치가 보이는 아, 거예요. 그렇죠. 네. 한 전쟁 난 후 우리 한 번 만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만난 게 전쟁 끝나고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계속 미안하는 마음밖에 없어서 시위를 여러 번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것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단체로 집회 나갔을 때 한국 사람들도 중에서 왜 우리 우크라이나 지지하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대부분의 그 분 생각은 푸틴이 잘하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거였어요. 물론 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래도 푸틴이 전달하는 메시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약간 복잡한 배경들이 있어서 한국이 남북이 갈라지거나 이런 과정 속의 역사에서 미국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그 관점 하에서 지금도 이게 미국이 서방의 압력을 넣어서 러시아가 이렇게 싸우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났고 대부분 사람들 좋아하고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이 물어보고 또 우리 단체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키츠라 알려주기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알려주는 거라서 네. 이렇게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네. 제가 혼자 나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 응원으로 키츠라로 돈을 보내거나 응원했습니다. 네. 러시아 분들은 많이 전쟁을 지금 반대하시는 편일까요? 러시아 사람, 한국에서도 같이 반대하고 있지만 러시아란 업체하거나 러시아란 일하는 거라서 자기 목소리 낼 수 없어요. 비즈니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네. 비판하고 있지만 활동을 하고 하지 못했어. 무서운 사람들. 지금 동원령이 끝났다고 푸틴이 발표를 했잖아요. 30만 명인가 정도 모빌라이제이션 끝났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끝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잡아가는 사람들 잡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어떠신지? 원래 푸틴이 나오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말하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완전 반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동원 끝났다고 하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겠어요. 네, 아시아 선생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위를 계속해서 해서 이걸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일단 계속 시위를 그래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해오셨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국 사람들에게 러시아에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이거를 인권 침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혹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집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러시안들 모여야 법적인 대통령. 네. 네. 투표한 사람도 거의 없고 다 모든 투표가 가짜 투표라서. 아 푸틴이 대통령 된 것 자체도. 네. 네. 그냥 푸틴이 대통령으로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지금 범죄자랑처럼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영원히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라는데도. 왕자? 아,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왕처럼. 네. 법적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네. 네.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 말로 어떤 구호가 있는지 저희들 몇 개 알려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쟁 반대. 네. 예 파이니. 예 파이니. 예 파이니. 예 파이니. 니에트 바이 니에트. 예 파이니. 반드시 말하는 거고. 슬라바 우크라이니. 슬라바 우크라이니. 그다음에 집회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상황도 동원전에서 우리 동원이라는 게 몰라서. 아. 동원 반대가 지금 중요한 부분군요. 네, 이건 조금 긴 단어라서. 아, 제가 하기에 너무 긴 단어. 혹시 한번 그래도. 모빌리자치. 네. 예. 그거도 요즘은 필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런 구호도 있나요? 평화라는 이런 네. 러시아로. 미르크 우크라이니. 스바보두 오라시. 스바보두 오라시. 네. 그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게 자유를. 아, 이게 너무 멋진 거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게 평화를, 그리고 러시아에게 자유를, 네. 이를 위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네. 계셨던 오늘 보이시스 인 코리아의 네. 아시아 선생님 만나 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 구호 멋지다.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자유가 필요한 거죠. 네. 빼앗긴 거죠. 푸틴이.